가을이 시작되고 있는 고창 선운사에서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북지사 조웅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선 고창 선운사. 꽃무릇의 물결이 붉은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일 선운사에서는 구름 속에서 듣는 깨달음의 소리를 주제로 7번째 선운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이 선운사에 오셔가지고 좋은 정치 맡기 하시고 좋은 일 항상 많이 만드시고 또 많이 생기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에 앞서 부도전에서는 역대 조사 스님께 육법 공양을 올리고 만세루에서는 달의 시연이 열렸습니다. 1500년 전 지역 주민을 위해 소금을 제조하고 그 방법을 전수한 검단 스님에게 소금 공양을 올리는 보은념 이윤식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성보박물관 만세루에서는 지장탱화 특별전과 서각 전시회가 열려 선운사 곳곳에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내려앉자 정률 스님, 가수 김태곤과 우순실, 퓨전 국악단 슬기둥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로 가을 산사는 운치를 더합니다. 가을밤에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축제 기간 선운사에서는 청소년 축제 동백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꽃무릇 시하전, 국가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3만 명이 찾는 고창 선운사는 가을을 즐기고 추억을 쌓으려는 탐방객으로 가득했습니다. BTN 뉴스 종래입니다.